달의 작은 소행성이 충돌해서 그 파편의 미생물이 묻고 이것이 화성이든 어디든 그 자세 그대로 힘을 빡! 다시 말해서 태양계 안에서의 이동이라면 어느 정도 살아있을 확률도 조금 있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5인분 과학입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똥입니다. 똥 더럽고 지저분하죠. 1969년 7월 20일 아폴로 11호가 달 표면에 착륙합니다. 우주인들은 달에서 하루 정도 머문 뒤에 달의 토양 등 약 20kg 정도의 연구용 물질을 가지고 이그로의 상승단을 타고 다시 이루 갑니다. 그리고 달 궤도를 돌던 콜럼비아호에 옮겨 타고 지구로 귀환했습니다. 마침 연료 탱크에는 딱 45초 정도만 사용할 연료가 남아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최대한 무게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귀환 시에 버리기로 예정되어 있는 물품들이 있었습니다. 그 물품들은 대략 달 기념 디스크, 카메라, 렌즈, 케이블, 안테나, 레이저 거리 측정기, 산소 필터, 밧줄, 식량 4일치, 각종 부품 등 수십 가지에 이릅니다. 그 중에 오늘 다뤄볼 소변과 배설물을 넣을 제트백도 있군요. 참고로 16mm 무비 카메라도 두고 오기로 했었는데 암스트롱이 기념품으로 살짝 챙겨왔다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총 6번의 여행에서 인간 배설물 96개를 달에 남겨두고 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아르테미스 계획에 비록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없지만 이 배설물을 회수 또는 연구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 버리고 온 배설물 안에 미생물이 아직 살아있을까요? 죽었을까요? 만약 살아있다면 활성 상태일까요? 아니면 이전에 알려드렸던 타디그레이드 곰벌레처럼 응축된 비활성 상태로 있을까요? 여기 아폴로 우주선 내부 그림이 있는데요. 일단 아폴로 우주선은 그나마 내부에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가지고 있는 최초의 우주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주선 내부 붉은색으로 표시해 놓은 곳이 소변 수집 장치인데요. 기본적으로는 호수가 연결된 작은 컵에 소변을 보면 이곳으로 흘러 들어가는 그런 구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은 것 말고 큰 것은 이 사진처럼 링이 달린 비닐 봉지를 엉덩이에 붙이고 그 자세 그대로 힘을 빡! 네, 제가 실현은 못해드리겠고 아래 사진과 같이 했다고 합니다. 다 볼일을 보고 나면 뭉쳐가지고 제트백에 넣어서 봉인시키는 거죠. 아무도 안 보는 방에서 혼자 이렇게 해본다면 뭐 별로 어려울 거 없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무중력 상태에서 큰일을 볼 때는 생각보다 번거로워서 약 40분 정도나 걸렸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배변 과정에서 배설물이 새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였다고 하는데요. 리허설 과정에서 똥이 공간을 떠돌아다녀갖고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실제 상황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요. Cernan, where did that come from? Stafford, get me a napkin quick. There's a turd floating through the air. Yum, I didn't do it. It ain't one of mine. Cernan, I don't think it's one of mine. Stafford, mine was a little more sticky than that. Throw that away. Yum, God Almighty. 아무튼 이렇게 수집된 똥은 제트백에 차곡차곡 보관했다가 아폴로 우주선이 지구로 귀환할 때 두고 온 여러 가지 물건들과 함께 달에 버리고 왔는데요. 이 똥 속에 미생물이 아직 살아있을까? 이런 질문이 어쩌면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지만 미생물이 죽었다고 하더라도 죽어있는 미생물의 유전학적 변이 등을 조사해서 우주라는 극한 환경에서 생명체가 견딜 수 있는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등에 대한 통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주 생물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아주 재미있는 논문 주제가 될 수도 있고요. 우선은 박테리아가 이미 죽었다라는 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달은 현실적으로 생명체가 살기에는 매우 어려운 곳입니다. 대기가 없어서 낮에는 100도, 그리고 밤에는 영하 173도까지 떨어지는 무시무시한 기온차를 가지고 있는 곳인데요. 그리고 지구 같은 오존층도 없어서 강력한 태양 자외선을 그대로 다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가열된 제트백이 부풀어 터질 수도 있고요. 어떠한 형태로든 훼손이 될 겁니다. 만약에 터지면 강력한 태양 자외선에 그대로 노출이 되겠죠. 수십 년을요. 말 그대로 이런 죽여주는 환경 때문에 미생물이 죽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다음은 아직 박테리아가 살아있을지 모른다는 긍정적인 면에서 잠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만 우리가 열수 분출구나 극지방, 특히 우주선 외부에 9종의 미생물을 보관한 실험에서 많은 수가 살아남았었던 아폴로 16호 실험의 예도 있고요. 특히 곰벌레의 예에서도 봤듯이 아직 희망을 버리기에는 이릅니다. 물론 우주에서의 며칠과 달에서의 수십 년은 뭐 경우가 다르지만요.
일단 똥은 음식의 찌꺼기인 지방이나 탄수화물, 단백질 외에 약 절반 정도는 살아있는 박테리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박테리아도 엄연히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살아있으려면 최소한의 조건이 맞아야 되겠죠. 우선 살아있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물이 필요합니다. 배설물에 수분이 장기간 보존되려면 주머니가 완벽하게 밀봉 상태거나 훼손이 없어야 됩니다. 다음은 낮 시간에 주머니 내부 온도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가 중요한데요. 그나마 한 가지 타디그레이드처럼 100년을 버틸 수 있는 응축된 동결 상태로 들어간다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강한 자외선 때문에 DNA에 돌연변이가 생겨서 생존력이 강한 미생물로의 변이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고요. 그렇게 본다면 달에서 수십 년 동안 휴면 상태였던 미생물 중 일부가 적절한 조건만 맞는다면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비록 죽었을 확률이 매우 크지만 그럼에도 이 주머니를 열어볼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연구해보며 똥 속의 미생물이 달에서 얼마나 오래 살아 있었는지, 초기에 유전적인 변이가 발생했는지, 발생했다면 어떤 분자적 변이를 겪었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있을 우주 생물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매우 큰 자산이 될 게 뻔합니다. 과학자들의 궁금증은 특정 행성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뭐 성분이 뭔지 이런 것도 있겠지만 더 알고 싶어 하는 건 생명체가 존재하는지 아니면 존재한 적이 있었는지 뭐 그런 걸 거예요. 극단적인 예지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달에 버리고 온 미생물 중 몇 마리가 운 좋게 살아있을 때 달의 작은 소행성이 충돌해서 그 파편의 미생물이 묻고 이것이 화성이든 어디든 다른 행성으로 날아갈 수 있겠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지금의 10대들이 자라서 화성으로 날아간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화성에 간 과학자들이 그곳에서 이 미생물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 이 우주에는 쓸쓸하게 인간만이 유일한 생명체가 아니구나 뭐라면서 온 세상이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화성 입장에서 볼 때 이 미생물은 외계 생명체인가요? 화성 생명체인가요? 당연히 외계 생명체겠죠. 또 다른 예로 지구인이 화성에 갔을 때 조심한다고 하는 게 우연히 화성에 미생물을 남겨놓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미생물이 화성을 오염시키겠죠. 시간이 흐르고 인간이 다시 화성으로 가서 미지의 이 미생물을 발견합니다. 같이 간 분자생물학자가 분석해보니까 독특한 구조가 아닌 지구의 생물체와 거의 비슷한 DNA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고 뭐 생리학적인 특성도 비슷하다는 걸 발견합니다. 지구의 미생물과 비슷한 분자 구조라는 걸 알고는 또 난리가 나겠죠. 뭐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지 않나요? 혹시 범종설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범종이란 두루 존재하는 씨앗이란 뜻인데요. 우주에서 떠돌던 미생물이 씨앗이 돼서 지구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했다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의 대표 주자는 DNA 구조를 밝힌 프란시스 크릭과 스웨덴의 물리학자 스반테 아레니우스라는 학자인데요. 비록 과학계의 소수 의견이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치부됐었지만 실제 소행성들과 각 행성들 간의 충돌은 매우 빈번했었고요. 또 이곳에서 유기분자가 발견되면서 생명의 구성 요소가 우주 환경에서도 존재 가능함은 확인된 사실입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약 2만 개 넘게 소행성의 스펙트럼을 분석한 결과가 있는데요. 그 중에 수십 개가 화성과 달로부터 온 게 확인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한 충돌 때문에 모 행성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공정 궤도를 따라서 이동하다가 지구까지 왔다는 게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이 범종설을 깊이 따라 들어가면 생명의 출발이 DNA와 RNA 중 무엇이 먼저인가라는 근본 물음에까지 다시 돌아가서 주제가 너무 여러 방향으로 가지치기를 해야 되니까 범종설 이야기는 여기서 줄이고요. 다음 기회에 깊이 있게 좀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과학자들은 유기체의 생존 여부는 얼마나 오랜 기간 우주에 머물러 있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봤습니다. 이 계산에 따르면 운 좋게 미생물이 날아왔다고 해도 그 생존 기간을 고려하면 태양계 밖에서 날아온 녀석들은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제로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태양계 안에서의 이동이라면 어느 정도 살아있을 확률도 조금 있다는 거죠. 만약 달에 있는 똥에서 단 한 마리라도 살아있는 미생물을 찾는다면 생명의 외계의 기원설은 큰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조금 이상해 보이지만 실제로 이런 논리 때문에 달에 있는 똥을 분석해 볼 가치가 있다고 보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조건만 된다면 달에 있는 똥을 분석해보는 것도 재미있지 않을까요? 네, 오늘은 달에 남기고 온 인간의 똥에 대한 얘기를 잠시 해드렸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인분 과학이었습니다.